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켄스톤에서 출시된 블루투스 5.0 스펙의 완전 무선 이어폰인 CF3 페라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은 CF3 페라스트 블루투스 이어폰은 오토 페어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페어링 했던 스마트 장비에 따로 작업 없이 거치대에서 이어폰을 분리하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고 보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이 없습니다. 거치대에서 이어폰을 분리하고 기다리시면 한번 페어링을 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토 페어링이 됩니다. 켄스톤 CF3 모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던 음악을 청취를 하다가 중간에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어폰을 다시 거치대에 넣으면 블루투스가 해제가 됩니다. 켄스톤 제품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디자인이 인체공학적으로 각도가 휘어져 있어서 실제 착용했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착용 중에 빠짐 증상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한쪽 당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어폰이 좌우 하나씩 분리가 되는 타입이라서 왼쪽만 사용하고 싶을 때, 오른쪽만 사용하고 싶을 때 개별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거치대 덮개를 열고 이어폰을 다시 담아주고 덮개를 닫게 되면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연결됐던 켄스톤 CF3 모델이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 페어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